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1월 이적 시장에 돌입해 활발한 이적 작업을 펼치고 있고 벌써부터 티모 베르너 선수와 라드 드라구신 선수까지 두 명의 선수를 빠르게 영입하면서 실질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신들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강력하게 원했던 미드필더 코너 갤러거 선수의 영입 작업을 또다시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코너 갤러거 선수는 2000년생, 만 23세, 잉글랜드 국적의 중앙 미드필더로서 만 19세이던 2019년 첼시 1군팀에 합류해 본격적으로 프로 커리어를 시작, 현재까지 4년 동안 찰튼 애슬레틱, 스완지 시티,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언, 크리스탈 팰리스 등 다수 팀으로의 임대 생활을 통해 2부 리그와 1부 리그 무대에서 경험을 쌓았고 지난 시즌 첼시의 준주전급 미드필더로서 35경기에 출전, 3골 1도움의 기록을 남기면서 본격적으로 첼시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도 코너 갤러거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20경기에 선발로 출전하면서 거의 독보적인 팀내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고 올 시즌 첼시에서 어시스트 스탯 1위, 찬스 메이킹 1위, 태클 1위, 인터셉트 1위, 골드업 승리 1위, 뛴거리 1위 등 공수 양면에서 정말 팀내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첼시로서는 원래 갤러거 선수보다는 로메오 라비아, 모이세스 카이세도, 레슬리 우고 추크 같은 젊고 유망한 자원들을 대거 수집했기 때문에 코너 갤러거 선수의 활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적설이 나왔던 선수였고 특히 새로운 미드필더 자원을 노리고 있는 토트넘에서 코너 갤러거 선수의 영입을 강력히 원했지만 다소 소강상태에 빠졌었는데 풋볼인사이드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토트넘 핫스퍼가 여전히 코너 갤러거 선수에 대한 영입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중단됐었던 갤러거 선수의 딜을 다시 노려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첼시의 미드필더인 코너 갤러거의 이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풋볼인사이드에 말했다. 스퍼스는 1월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 런던 라이벌 클럽인 첼시와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월 1일 이적 시장 마감일까지 이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 존 위치에 있는 소식통은 풋볼인사이더에 이것은 복잡한 거래이며 토트넘 핫스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작업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릴리 화이츠는 지난 여름 코너 갤러거 영입에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으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도 이적 가능성이 있는 목적지로 떠올랐었다. 그는 이후 첼시의 새로운 감독인 마우리쇼 포체티노 감독의 총애를 받았었고 임명된 캡틴 리스 제임스가 없을 때 종종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스는 코너 갤러거가 클럽 아카데미를 통해 온 것처럼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순수한 이익으로 간주하기 위해 코너 갤러거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 에이스 마운트도 마찬가지로 지난 여름 스탠퍼드 브릿지를 떠나 5,500만 파운드의 이적료와 추가 비용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했다. 코너 갤러거의 계약 상황도 요인이 될 수 있다. 그의 현재 계약은 2015년 6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풋볼인사이더는 지난 12월 24일 이 미드필더가 클럽에 머물고 싶어하며 스탠퍼드 브릿지에서 새로운 시기를 보내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 모든 대회를 통�으로 26경기에 출전해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2009년 백업 골키퍼인 카를로 쿠디치니를 화이트 하트레인으로 데려오기로 합의한 이후 첼시 선수는 토트넘에 합류하지 않았다. 라면서 토트넘 핫스퍼가 또다시 코너 갤러거 선수의 영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적시장 막판까지 딜을 제시할 의도를 가지고 있고 첼시에서도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코너 갤러거 선수를 현금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코너 갤러거 선수 본인의 의사가 이적보다는 잔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고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인 만큼 가격 또한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토트넘 핫스퍼가 코너 갤러거 선수를 데려오는 작업은 정말 역대급으로 힘든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토트넘으로서는 그만큼 지금 미드필더 자원이 급한 상황이고 코너 갤러거 선수만한 적당한 매물이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갤러거 선수를 계속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과연 토트넘 핫스퍼가 코너 갤러거 선수를 끝까지 추적할지 아니면 새로운 자원에 눈을 돌릴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